이게 제철인데 정말 맛있는데 근대를 껍질을 조금 이렇게 벗겨가지고 살짝 삶았어요. 삶는 거예요? 응. 끓는 물에 지금 한 5분 정도 해서 요 정도 할 정도로 막 그 대신 삶아갖고 꼭 짜세요. 꼭 짜, 물기 없이 꼭 짠 다음에. 자, 한 입 먹기로 요렇게. 아. 요렇게. 그냥 뭐 시래기 무침 할 때처럼. 자, 된장 요만큼만. 된장 한 3분의 1 스푼. 마늘하고 참기름 깨소금만 넣으면 돼. 그렇지, 그런데 그렇죠. 재료가 너무 없는데요? 어? 재료가 너무 없어요. 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예.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입맛대로 간단하면 맛없냐? 아니, 너무 간단해가지고 너무 오늘. 자, 지금 마늘 한 반수 조금 더 되게. 참기름 한 3분의 1 정도만? 3분의 1 스푼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우, 너무 간단하다. 이렇게 해갖고. 조물조물조물. 조물조물 하면 돼. 아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혀봐. 이렇게 하면 돼. 와. 이게 끝이에요? 어, 다 됐어. 진짜 간단하네요. 응. 아, 이게 끝이에요? 응,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근대 나물. 선생님, 이거 컵라면보다 쉬운데요? 진짜 초간단하네. 맛보세요. 한번 그 간을 한번 보시죠. 나 일체 간 안 봤거든. 얼마나 맛있는지. 어때? 맛있다. 근대. 야, 이거 너무, 아니, 저는 좀 억셀 줄 알았는데. 아니야. 너무 부드러운데?